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만. 고집 때문에. 고집이 세. 고집이야? 세상에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요망 조막대기만 한데 고집이... 어? 본인들은 안 센 것 같지? 맞아요. 센 것 같아요. 세요. 네. 우리같이 이렇게 모시던 양반이 누구야 집에? 엄마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누가? 아니 엄마 말고 또 있어 위에 때. 누가 했었어? 어, 누가 했었어? 그게 엄마한테 간 거고, 그게 지금 본인한테 온 거고. 저한테 올 수 있다고 많이 듣기는 했는데. 많이 듣긴 했어. 네. 어, 어쨌든 그러니 일반 43살 여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야 되고. 왜 우리 같은 팔자가 들었기 때문에. 어, 천상 보기에는 여자 같으나 남 밑에서 웅크리고 못 있어요. 아, 좀 그렇기는 해. 어, 할 말 해야 되고. 어, 아니면 때려쳐야 되고. 어, 치마 둘렀지 완전 남자야 본인. 그건 알아요 성향이.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해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근데 어,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에 다 포함돼 있어. 43살 먹은 내 여자같이 삶을 못 살았다라는 건 지금 본인 친구들 봤을 때 그냥 다 애기 엄마죠. 그냥 한 남자의 아내고, 그쵸. 어, 살림하고, 네. 뭐, 본인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기 힘이 든다는 거. 어, 그게 왜 우리 같은 기운 때문에. 어,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촬영이 아니면 무당하면 잘하겠다. 아, 그래요? 어, 그런 점이에요. 근데,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 이런 기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 소위 말해서, 유관순 같은 그런 적이야. 그러니까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네. 너무 솔직해요. 어 맞아. 어 네. 그래서 본인 이렇게 지금 사는 게 본인은 원래 재물 떨어지면 안 돼. 본인 주머니에는. 근데 입출금 통장이 됐어. 입금만 돼야 되는데 원래 사주는 출금이 너무 많이 되네. 어 먹고 죽을라도 없네. 맞아. 돈은 벌고 싶어. 근데 본인 돈 못 벌었다 소리 못해요. 돈 못 맞췄다 소리 못해. 다 빠져나가죠. 그냥 그렇지. 주주주주 세지 아주. 네. 근데 있는 것만 세면 되는데 갖다 보태서 세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야. 어 그런 수전이란 얘기예요. 그게 어, 원조종은 신이 나 알아주라고. 본인 고집 세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옛날 같으면 부록이야, 부록, 43이면. 신이 본인 알아, 본인, 신이 와 있다. 어, 날 알아줘라. 본인 고집대로. 신 받을 적은 받을 그게, 아, 그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야. 신을 받아서 불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니까 내 고집만 믿고 살았단 얘기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니까, 이제 귀를 열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도 좀 들으면 조금 이렇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기적이다는 건 아니야. 할 말 하는 거지 솔직하고. 조금 싫어도 좋은 척 할 줄 알고. 좋아도 조금 아닌 척 할 줄 알고 이렇게 조금 살아봐라.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아, 배려심도 아, 아직 많이 부족해 살면서. 어, 그래서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만 그러니까 내 주관껏 내 소신껏 이렇게 밀어붙이되 조금만 이렇게 유두리씨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좀 더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 사업운이 들어왔어요. 사업이요? 어 사업운. 사업운이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내년 후년이야.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뭔가를 하자고 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올내년에 시작하면 쪽박이야. 올내년에 내가 뭘 투자를 한다. 올내년에 내가 뭔가 동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절대 하면 안 돼. 어. 근데 사업의 운은 들어왔긴 한데 그게 까먹는 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내가 45짜리 45 그러니까 내 후년이 되겠죠. 내 후년이 가서 그때 시작을 하면 그때는 금전으로는 아쉬울 일이 없다. 어. 사업 안 하면요? 사업을 안 하면 내 사주대로 못 풀어먹고 사는 거니까 그냥 흘러가겠지. 어. 뭔가 조그만 거라도 사업이라는 게
조그만 구멍가게도 사업인 거고요. 그쵸. 뭐 인터넷으로 뭘 해도 사업인 거고. 뭔가 내가 시작을 하는 거, 남 밑에 소속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로 시작되는 건 다 사업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그거를 올 내년 준비를 잘해서 45대 들어서서 해라. 2년은요? 2년? 네. 2년은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치마 둘러치 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2년법은 있어. 2년법 본인은 어차피 일부 종사 못한 사주자이기 때문에 네. 돈하고 남자는 안 떨어져. 미안하지만. 남자는 안 떨어져. 계속 붙기는 해요. 계속 붙기는 한데 쉽게 말하자면 내 집을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뭐 다. 그때 순간엔 좋아. 네. 근데 그게 계속 가면서 깊어지고 어쨌든 돈독해져야 되는데 자꾸 깨지는 거라. 믿음이 깨지던 맞아. 아니면 마음이 깨지던. 네. 그러니까 뭔가가 자꾸 깨져. 그게 내년 후년까지는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2년도 본인 2년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야. 어쨌든 내가 사업 운이 들어오면서 그때 운이 들어오면서 인간 운하고 같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시작해도 늦진 않다. 그 사람이 마지막 인연이 될까요? 네, 마지막 인연이에요. 그 사람 놓치면은 없다고 놓칠 하더라도. 수가 없을걸? 아, 그래요? 내 인연에 들었고 내 사주에 들었으니까 놓칠 순 없을 거야. 마지막 인연. 마지막 인연. 멋있네 말이 마지막 인연. 아. 근데 지금 인연은 아니라고 봐야 돼. 저도 느껴요. 그러니까 뭐가 맞으면 뭐가 틀어지고 뭐가 맞으면 뭐가 틀어지는 형국이야 지금. 그래 네. 그런 형국이야. 근데 그걸 평생을 절대 못해. 본인은 다른 사람 옛날 같으면 헌신하고 살았겠지만 본인은 절대 못해요. 너무 안 맞아요 성격. 매일 싸우다 싶어요. 너무 안 맞는데 왜 만나? 너무 안 맞는데. 불쌍해서요. 그거 지금 아무 사람이 아주 백마탄 왕자 같은 누군가가 없기 때문일걸?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2년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년 후년부터 인간운이 들어온다. 근데 올해 그 지금 만나는 분하고 그 내가 내 100년 2년하고 그 사이에 남자가 또 있어. 또 있다고요? 그 마지막 2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 잘해야 되셨기 잘하셔야 되겠지? 그 마지막 인연이 돈 좀 있나요? 돈은 먹고 살 만큼은 있어. 근데 본인은 그건 알아야 돼. 돈이 아주 많은 남자가 있어도 본인은 놀고 있지 못해. 저는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본인은 놀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더 누군가의 덕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지 내가 돈이 많은 건 아니거든. 그때 뭐 조금이야 도움이야 되겠지. 근데 그 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내가 막 저기가 되고 그러진 않아. 그 인연이 같은 처지인 사람을 만날까요? 돌싱. 그때 같은 처지 그 이 정도 나이면 거의 그렇지 않을까? 총각들도 자세히. 은근히 많이 만나. 아니야. 총각은 싫거든. 아니에요. 만나도 그냥 지쳤거든요 이제. 그치. 사람에 지치고 살아온 세월에 지치고. 네. 좀 남자 보기 없으니까. 본인이 남자 사주인데 남자 복이 있을 리가 있나 초년에 없지. 아휴 남자 사주. 그래 본인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자리 해먹었을 거야. 그래요. 네 그렇게만 그래도 아예 나쁜 사주는 아니야 본인은.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만. 기도 많이 드리고 살아야 맞아요.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절을 다니던 법당을 내 집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못 빌잖아 좁혀놓고. 그러니까 대신 빌어줄 누군가가 무속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왕이면
쫓겨놓고 누군가가 빌어주는 게, 우리 같은 이제 신녀들이 빌어주는 게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후년에 좋은 일 있으면 또 와요. 내후년에. 네. 내후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올해 년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본인이 말하는 안정된 삶. 네. 그게 그때 들었단 얘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년. 그럼. 그럼.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평소에. 그쵸, 없다.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없지. 혼자 살아야 돼. 그렇진 않아. 다행이네. 진짜 궁금했거든. 볼 때마다 마지막 2년은 있다고. 근데 그게 도대체 언제? 2년 안에라고 하긴 했어요. 그럼 2, 3년 안에. 맞는다, 그치? 그리고 뭐 총각이고, 사업가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놓치면은 없다고. 총각은 아니고. 그랬었거든. 그 안에 또 남자가 있을 거고. 맞아. 그것도 그 사람도 유부남이라고 하대. 유부남은 싫은데. 그치, 유부남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쵸. 맞네. 어둡게 쫓아와가지고. 다른 거는 뭐 또 안 보여요? 다른 건 크게 없어. 인생의 팩트가 그건데 뭐. 아니 허주가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 허주는 네. 잡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거야. 네, 조상님 허주인. 그런 귀신은 많아. 근데 그게 계속 본인 몸속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건 아니야. 치는 거지. 그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면 1년에 12달이면 6개월은 굿하고 살아야 돼. 그건 내가 이겨내면 돼요. 내가 그냥 심적으로 굳게 먹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겨내면 돼.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구슬해야 될 사람, 아니면 그냥 스스로 놔두면 그냥 본인이 헤쳐나올 사람,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본인이 충분히 헤쳐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네. 안 그랬으면 앉자마자 너 귀신 들렸네 이랬겠지. 그건 아니에요.